안녕하세요. 농구를 사랑한 남자입니다. 영상을 클릭해준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 얘기는 나의 고1 때 마음% 쌉싫어하다. 여러분의 학창시절은 어땠는가? 학교 다닐 때 누구나 잊을 수 없는 연애, 싸움을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니다. 남한테 패기치는 거 싫어해서 싸우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감히 예상해본다. 어쨌든 지금부터 재미있을 수도 핵 노잼일 수도 있는 내 싸움 얘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고1 때 앉아있던 내 뒤통수에 의자 던진 놈하고 1대1 맞짱 뜬 썰. 영상처럼 튕겨 날라오진 않았고 내 뒤통수로 직방으로 날아왔었음. 참고 영상이 내가 실제로 맞았던 위치랑 거리도 다소 비슷함. 고등학교 1학년 새학기가 시작되고 서로 아직 친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 2023년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 반의 유튜버 흑자헬스 형님보다 인상은 더 안 좋고 뒷머리가 김병지 형님 꽁지머리처럼 긴 놈이 있었다. 이 녀석의 다른 반 패거리 친구들을 보면 학교 기준으로 다들 두발 상태가 불량이었고 암튼 그런 부류 같았다. 이 녀석은 학기 초라 센 척을 하고 싶었던 건지 반 친구들에게 말끝마다 시발 등등의 욕을 해대는 입이 꽤 거친 놈이었다. 인상도 더러운데 반 아이들에게 목소리까지 높여 욕하는 스타일이라 듣기가 거북했고 꽤 불쾌했다. 그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으로 저 새끼 뭔데 애들한테 말끝마다 욕짓거리를 저렇게 하지? 생각하고 질 안 좋은 놈 정도로만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새 게임하다 학교 와서 진짜 잠만 처자는 친구가 있었는데 양아치 녀석이 무슨 이유인진 모르겠으나 엎드려서 잘 자고 있는 무방비 상태인 친구의 등을 두 주먹으로 위에서 세게 내리찍는 거 아닌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적이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 저 새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미친놈이네? 대체 왜 저러지? 라고 생각했고 잠자다 괜히 봉변당해서 아파하고 있던 잠탱이 친구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렇게 나는 양아치놈의 평소 다른 행동들을 분명히 기억해두었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나름 조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아침 일찍 가서 내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었다. 양아치 녀석은 학교 정문에서 실시하는 두발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학교를 겁나 일찍 왔던 모양이다. 그 녀석 포함 반 아이들 대략 3명 정도가 이미 자리에 앉아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반 친구들이 하나둘씩 교실에 들어와 빈자리를 조금씩 채우던 와중에 맨 뒤 창가 명당 자리에 앉아있던 그 녀석은 심심했는지 저 멀리에서 갑자기 내게 말을 걸었다. 야, 너 어제 야자 중간에 집에 갔지? 왜 뗐냐? 뗀 거 맞지? 가서 뭐 했냐? 나는 전날 집안일이 있어서 담임 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야자 쉬는 시간 중간에 집에 갔었다. 그리고 그 녀석에겐 아니야, 집에 일 있어서 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간 거야 라고 분명히 대답을 해줬다. 그랬더니 그 녀석은 내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왜 쬐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렸고 내게 괜히 시비를 걸어왔다. 나는 살짝 짜증났지만 평소에 저 녀석을 눈여겨봐서 질 안 좋은 놈이란 걸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히 대답하고 더 이상 말을 섞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그 녀석을 향해 있던 내 얼굴과 몸통을 제자리로 돌려 내 할 일을 다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맨 뒷자리 개꿀 창가 자리에서 뭐라고 계속해서 씨부리는 거 아닌가. 나는 상대하고 싶지가 않아서 고개도 안 돌리고 대충 흐지부지 대답하다가 조용히 있었다. 똥은 피하는 거니까. 그러던 그때 갑자기 내 뒤통수로 뭔가 아주 세게 날라왔다. 나는 순간 앞이 캄캄했고 머리가 띵 했으며 양쪽 콧구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흐른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 바로 생애 첫 타인에 의한 쌍코피였다. 날라온 의자가 머리에 껴진 상태로 걸쳐져 있었나? 내 뒤통수와 충돌하고 내 뒷자리 책상에 얹혀 있었나? 그랬을 거다. 아침부터 우당탕탕 큰 소리에 교실에 있던 나머지 아이들은 놀라서 내 쪽을 바라봤을 것이고 양아치 녀석은 의자를 던진 이후 지 자리에서 가만히 나를 보고 있었던 걸로 희미하게 기억한다. 그 자식도 의자를 내 뒤통수에 던져놓고 심장이 쿵쾅 쿵쾅 쫄렸을 것이다. 내 생각에 아마 보통은 그 자리에서 피를 보면 눈이 돌아버리던가 흥분해서 곧장 싸우러 달려들었을 것이다. 내 썰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은가? 그때 당시 나는 고1짜리 어린 녀석에 불과했지만 내 머릿속에선 아, 곧 있으면 연교시 시작하니까 교실 안에서 지금 당장 싸우면 반 애들이 조금 말리다가 선생님이 오실 테고 그렇게 된다면 저놈하고 뭔가 제대로 된 싸움을 못하겠지? 라고 생각했었다. 아침부터 날아오는 의자에 머리를 맞아 쌍코피 흘리는 상황들을 나는 참아냈고 일단은 연교시 수업 진행하시는 선생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화장실로 가서 얼굴과 옷에 묻은 피를 빠르게 닦아냈다. 화장실에서 피를 다 닦을 때쯤에 연기실을 알리는 종이 쳤고 나는 선생님보다 조금 뒤늦게 교실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척척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내 자리에 앉아서 당황스러웠지만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으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나는 영교시에서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을 먹고 오후 수업을 듣고 석식까지 먹고 야자까지 했다. 그날 학교에 있는 동안 나는 교실에서 그 녀석에게 복수하려고 갑작스런 공격을 하거나 싸우지 않았다. 쉬는 시간이랑 식사 시간 중간중간 친구 몇 명이랑 아침 일에 대해 얘기를 나눴던 것 같다. 사람은 보통 시간이 지나면 화가 가라앉아 어떤 일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나는 감히 사람한테 그것도 등지고 앉아있는 사람 뒤통수에 의자를 던졌다는 행동 그 자체를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다.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한 놈은 절대로 가만 냅둬선 안 된다 라고 굳게 판단해서 어찌되든 내 힘으로 직접 해결해 보고 싶었다. 아침부터 야간 시간이 끝나는 밤 9시인가 10시인가까지 참았다. 양아치 놈한테는 내가 직접 말한 건 아니고 내 친구를 통해서 학교 끝나고 밖에서 싸우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던 게 기억난다. 아닌가? 내가 직접 학교 끝나고 싸우자고 말했던 것 같기도 하고. 쨌든 드디어 야자까지 끝났다. 밖은 이미 어두운 밤이었다. 이제 교문 밖을 나와 싸우러 가면 된다. 나는 내 친구 두 명인가 세 명과 함께 했고 양아치 녀석도 지 친구 두세 명과 함께 있었다. 재밌는 건 양아치 놈 무리 중에 한 명이 나랑 초등학교 동창이었고 나름 친했던 놈이었다. 무튼 나랑 저놈이랑 방과 후에 맞짱 뜬다는 얘기가 아주 살짝 퍼져서 몇몇은 우르르 몰려와 구경하려고 했지만 따라오지 못하도록 했고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는데 싸움 정서는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우리 집이 이사하기 전 동네 빌라 1층 텅 빈 컴컴한 주차장 같은 곳이었다. 드디어 우리는 서로를 마주하게 되었다. 싸움을 하기에 앞서 가방을 내려놓고 둘 다 싸울 준비를 했다. 그리고 싸움은 시작되었다. 초반에 서로를 힘으로 밀고 당기고 약간 씨름 느낌으로 붙잡고 정신없이 움직이다가 교복도 살짝 뜯어지고 단추도 날아가고 그랬었다. 원펀맨 같은 한방이 있는 치명적인 정타는 아니지만 내 오른 주먹으로 짧은 연타로 그놈의 얼굴과 머리 쪽을 공격했다. 그놈은 내 공격을 맞은 건지 막은 건지 정신이 없는 가운데 바닥에 넘어졌던 걸 분명히 기억한다. 그때 나는 찬스라 생각하여 확실한 공격을 퍼부으려는 순간 갑자기 우리 둘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심판 한 명이 나타났다. 그건 바로 상대편 무리에서 응원 및 싸움 관전 중이던 초등학교 동창 놈이었다. 일단 나는 멈췄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상대편이 넘어졌을 때 공격하는 건 매너, 룰이 아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씨발, 당황스러웠지만 뭐 싸움 룰이 그렇다니까 지켰다. 사실 그런 룰이 있는지도 그날 처음 알았다. 양아치 놈이 일어날 때까지 세 발자국 정도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그로 인해 그 녀석이 다시 일어서서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이 생겼고 서로에게 아주 잠깐의 휴식이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라운드가 시작되기 전 아뿔싸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 너무 오랜만에 두더지 게임하듯 주먹질을 해대서 잘못 때렸는지 오른손 주먹을 꽉 쥐려고 하니까 엄청난 고통이 느껴지는 게 아닌가? 오른손으로 정타 날리고 이 싸움을 깔끔하게 끝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쳤다. 이 오른손으론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공격을 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더니 나도 모르게 초등학교 때 몇 년 동안 배웠던 태권도 겨루기 자세가 본능적으로 나왔다. 양손 가드를 내리고 오른손은 아픈 티 안 내면서 등 뒤로 살짝 숨겼고 겨루기 자세에서 거리를 살짝 두면서 실전에서 발차기를 막 하니까 그놈이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오른손을 질 수 없을 정도로 존나 아프니까 양손을 든 가드 자세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그렇다고 왼손만 들고 있기엔 오른손 다친 게 티가 났을 것이다. 어차피 왼손은 주먹이 약해서 공격해도 무의미하다고 판단해서 두 팔을 내리고 발을 쓰는 태권도 겨루기 자세가 나온 것이다. 이소룡의 영화 맹룡과강에서 초반에 상대에게 고전하다가 후반에 제자리 스텝 밟는 그런 느낌인 건가? 쨌든 위기 상황에서 발차기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녀석은 발차기를 몇 대 맞으니까 나한테 근접해서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는지 갑자기 접근해서 내 얼굴을 잡으려 했다. 어디서 킥복싱을 배운 건지 얼굴을 잡고 내 고개를 숙이게 만들어서 지 무릎으로 니킥을 세게 갈기려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자식의 그 공격은 애초에 통하지 않았고 대신 내 얼굴을 잡으려던 그 손가락 손톱 끝이 내 한쪽 눈을 쑥 찌르고 나왔다. 존나 눈물 날 뻔했다. 어쨌든 그놈도 우연찮게 공격이 성공한 셈. 으악 하고 소리 지르면서 제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니킥으로 맞은 내 얼굴을 부여잡고 아파하는 일은 다행히 없었다. 근데 생각해보니 니킥으로 얼굴을 정통으로 맞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눈에 잠깐 뭐가 들어갔다 나온 찔린 느낌은 들었지만 계속해서 싸울 수 있었고 누구 한 명 제대로 쥐지치고 바닥에 쓰러진 건 아니었으나 타격은 내가 훨씬 많았고 상대에게 제대로 얼굴을 맞은 기억도 없었다. 그렇게 싸움이 계속 진행되었고 안치고 분위기나 모양새가 내가 우위였다. 그 녀석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잘 싸우니까 멘탈 나가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찌어찌 싸움은 종료가 되었다. 마지막에 서로 완전 가깝게 마주보고 앞으로는 시비 안 걸고 안 건드리겠다는 얘기를 확실히 그 녀석한테 들었었다. 그렇게 아침부터 일어난 일로 꽤 참다가 이어진 방과후 싸움은 끝이 났고 늦은 밤까지 고생한 우리들은 각자들 갈 길을 갔다. 집에 가면서 나랑 함께 있어준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친구 한 명이 내 한쪽 눈이 빨갛다는 걸 말해줬던 것 같다.
것 같다. 어쨌든 다들 헤어지고 나는 긴장이 풀린 채 지친 몸을 이끌고 터벅터벅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오른손이 진짜 너무 아파서 집 근처 병원 응급실로 바로 가서 엄마에게 전화했던 기억이 난다. 결과는 새끼손가락 관절 인대 손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관절이 주저앉았다. 한쪽 눈이 빨간 건 니킥하려고 내 얼굴을 잡으려던 손끝에 눈이 찔린 것 때문에 실핏줄이 터진 것이었다. 오른손에 깁스를 하고 한쪽 눈 흰자는 빨갛고 다음날 학교에 가면 누가 봐도 내가 준내 얻어 터진 것처럼 보였을 거다. 하지만 난 괜찮았다. 그 현장에 있었던 내 친구들은 싸움이 어떻게 끝났는지 다 알고 있었고 분명 마지막에 양아치 녀석한테 정중한 사과까진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건들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으니 외상은 내가 더 있었지만 쨌든 진 건 아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서 내 모습을 본 담임선생님은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하셨나? 양쪽 부모님 간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연락을 취해놓으셨던 것 같다. 그날 이후 나와 엄마는 홈플러스 푸드코트 근처에 홀로 나오신 그 녀석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고 어찌어찌 죄송하다는 몇 마디 듣고 들었나? 흰색 봉투를 받았던 걸로 기억한다. 이 글을 쓰면서 엄마한테 물어보니 10만원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어쨌든 그 싸움이 있고 난 후 그 녀석은 나를 절대 건드리지 않았고 그의 다른 반 패거리 친구들 또한 나를 괴롭히거나 보복하는 일 따윈 없었다. 학교를 문제없이 잘 다닐 수 있었다. 녀석은 학교에서 적당히 조용히 지냈던 걸로 기억한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만하길 정말 다행이었고 내가 의자에 뒤통수를 맞아 기절이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끔찍한 상상을 해본다. 결국 싸움 이후 같은 반이긴 했으나 복도에서 마주치면 내게 멋쩍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던 그 녀석의 얼굴이 이 글을 쓰면서 다시 떠올랐다. 결론, 그만하길 천만다행이었고 타인에 의해 본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혼자 애쓰려 하기보단 주변의 도움을 먼저 요청하라. 근데 학교에서도 믿을 사람이 없을지도 모른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 친구가 인상은 험악해도 덩치나 키가 나랑 비슷했다. 체급이 똑같은 거였다. 만약 덩치도 훨씬 크고 키도 컸다면 나는 그 녀석에게 학교 끝나고 싸우자고 했을까 과연?